이미 언론 보도가 굉장히 자세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판결도 다 끝났습니다. 네. 판결문 자체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잔인합니다. 108페이지 분량의 글을 씁니다. 온라인에 공개했어요. 근데 전문이 온라인에 현재 지금 공개된 상태입니다. 지옥행 급행열차입니다. 지옥행 급행열차. 네. 처음 시작이 이래요. 모든 살인사건에서 사체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기에 사체가 일찍 발견될수록 범인 검거율은 올라간. 따라서 범인의 입장에서는 사체의 완전한 은닉은 곧 완전 범죄의 완성이었다. 라고 하고, 남 얘기하듯이, 그러게요. 2019년 8월, 오늘 소름 돋아.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사체 은닉의 실패로 외통수에 걸린 날은 실패랍니다. 2019년 8월 16일, 늦은 밤,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으로 향했다. 서너 번 연속으로 뒤통수를 힘껏 내리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쳤냐면요. 두개골이 당연히 깨졌죠. 예. 후두부, 우측 후두부 개방성 파쇄 골절,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뇌와 뇌수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2심 판결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치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치솟았다. 그러겠죠. 그리고 침대 밑으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피도 나고 뇌와 뇌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런 죄적 인멸, 목적의 토막살인이 네.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은.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토막살인이 다 어떤 뭐 치정에 의한 분노 이런 건다 아니에요. 일단 죽여놓고 보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딘가 버려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놔? 그래서 자릅니다. 장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자르는 게 나옵니다. 살 도려내고 손으로 꺾고 막 흔들어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뜯어내고 오른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팔 왼팔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차례대로 절단을 해냅니다. 이게 사체 손괴 토막살인.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이렇게 한 목적이 있잖아요. 버리는 그렇죠. 거야. 네, 버리는 거에 목적이 있죠. 한강에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머리 몸통 양팔 나누어 담습니다. 그 다음에 뭐부터 버렸냐. 가장 가벼운 것부터 합니다. 머리죠. 머리 먼저 버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 새벽에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정을 조금 지난 0시 40분경 그리고 또 1시 36분경 양쪽 다리를 하나씩 버립니다. 그리고 2시 47분경에 양 팔이 든 거를 각각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한꺼번에 버립니다. 팔은 좀 작으니까. 이렇게 은닉했다. 이게 범행의 전말이거든요. 너무 자세히 나와 있다. 근데 2심 판결문은 더 자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남은 건내 죄를 내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의미 없는 하루를 내달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정말 묻지마 살인사건입니다. 묻지마 살인사건은 범행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 대상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인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이제 강원도 인제군 북면에서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등산객 묻지마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발생했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네, 작년 7월에 발생했으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 소미스터리 사건 중에 가장 최근이죠. 그렇죠. 1년도 안된 겁니다. 이 등산로 입구의 공터입니다. 여기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 차량 쪽으로 다가가가지고요. 마침 또차 안에 58세 여성 한모 씨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자고 있던 58세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한 번도 본적 없고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정신감정 해봤더니 정신질환도 없어. 없어. 정신병이 안 나와. 없어. 결국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야. 돈을 가져갔다면 이제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죽이고 가져갔다면 이건 그냥 살인이 아니라 강도 강도살인, 살인입니다. 그치. 또는 죽이고 왔더니 주변에 뭐가 있네 돈이 있네. 가져가야지. 그런 이러면 경우도 많잖아요. 이거는 살인 더하기 절도가 됩니다. 네. 최신종 같은 이런 경우 그런 건데 그치. 이거 금전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뭐야? 여성 혐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연쇄살인범 중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었단 성범죄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말이야. 없었어. 그래서 경찰이 그 프로파일러 투입했는데 뚜렷한 범행 동기가 안 나옵니다. 정신감정도 정상이니까. 이제 프로파일러도 투입되고 참 여러 가지 조사를 이제 했어요. 재판 전에. 그러면서 증거가 나옵니다.
이 증거가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로 일기장. 네, 일기를 꼼꼼히 썼어요. 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 화나게 만든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대감을 표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백이므로 이제 흰백자 네. 깨끗한 백이니까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살인의 욕구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연쇄살인, 뭐 연속살인 이거를 의도했어요. 이제 온통 이제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 적개심이 가득했기 분노와. 때문에 여기서 또 장대호가 또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대호 네.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할 수밖에 없어. 장대호 사건이 난 다음에 일기를 쓴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실현한 사람인 거야. 장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네. 왜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한다. 이러면서 장대호 사건은 획기적인 표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기장에는요 글만 있던 게 아니라 그림도 있어요. 그림 그중에 뭐냐면 예전부터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장치를 고안해냅니다. 무슨 장치? 살인 장치. 살인 장치? 네,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스스로 고안해가지고 일기장에다가 이제 그 진짜 다빈치처럼 그린 거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네, 이제 디자인, 사람 죽는 네,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직접 죽이는 장면도 그려서 묘사해놓고 또 더 충격적인 건 아니 진짜 뭐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이게 뭐 치정 원한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 그러면은 예방도 할 수 있고 경계도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 시흥하고 안산 그쪽에 있어요. 맞아요. 제주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화호가 사실 그 죽음의 호수, 뭐 공포의 호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토막살인 사건 여기에 사체를 막 유기하는 겁니다. 네. 시화호 쪽이 이 토막살인, 이 사체 유기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갯벌이 이 시화 방조제 쪽에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네, 인적이 드물어. 그래서 카메라도 또 부족해. 이러다 보니까 범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곳이죠. 그렇죠. 편하죠. 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 사건의 범인은 그거를 조금 더 좀 꼼꼼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어, 아버지 저기 돼지가 있네요. 돼지가 있다? 아니 이거 그 살색, 살구색인데 이게 둥글둥글하고 어, 왜 호수바닥에 돼지가 있어? 아니 에이 무슨 돼지야 그랬더니 아니 저렇게 생긴 건 돼지밖에 없죠. 딱 봐도 돼지네. 그래가지고 둘 그 부자가 돼지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돼지 맞나 하고 왔다가 까무러치게 놀란 거죠. 사람이야. 몸통 머리 없고 팔다리 없고 몸통만 발견됩니다. 와, 기겁하겠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와 자정이야. 자정에 여기서 후레쉬 불빛으로 이 썰물 갯벌 갔는데 사람 몸통이 있어. 와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런 거 상상하면 너무 무서워 진짜. 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죠.